네, 안녕하세요. 배영현 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장 마음 챙김이란 책인데요. 전 세계 5천만 명의 삶을 바꾼 루이스 헤이의 공적 학원 베스트 컬렉션이라는 책인데요. 루이스 헤이 지음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움 많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짧게 재밌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힘들고 단조로운 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어떤 일이든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게임이 되고 기쁨이 될수 있다. 모든 건나 자신에게 달렸다. 심지어 용서를 연습하거나 원한을 푸는 것도 재미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말이다. 나는 클라이언트와 사적인 상담을 할때 최대한 빨리 그 가정에 웃음을 불어넣는다. 모든 일에 대해 빨리 웃을수록 힘든 일을 놓아버리기 쉬워진다. 닐 사이먼의 연극처럼 자신의 문제가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본다면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정도로 웃을지 모른다. 비극과 희극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저 자신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변화를 기쁘고 즐거운 사건으로 만들기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자. 변화를 즐기기 바란다. 내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목표, 1년짜리 목표든 5년짜리 목표든 필요로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내 질문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였다. 나는 이 질문을 수천 번 이상 되풀이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힘든 일을 볼 때마다 내가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질문을 던지며 도우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든다라는 것은 분명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다. 애정을 담아 내 직업을 축복합니다. 오래전의 일이다. 이제 막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는 청년이 긴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잘하지 못할 리가 없어. 당연히 성공할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재능이 흘러가도록 하세요. 회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상사나 고용주, 그리고 모든 고객을 애정을 담아 축복하면 모든 일이 잘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는 내 말대로 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네,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나 보네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걸 기뻐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현재 자리를 사랑으로 넘겨주겠다는 긍정 학원을 시작하라. 세상에는 당신이 그만두려는 바로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과 그들은 지금도 인생이라는 장기판 위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정직의 진짜 의미는 항상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도덕성이나 착한 척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는 것과도 거의 상관이 없다.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의 행위다. 정직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살면서 뭘 주든지 간에 그걸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모든 부분에서 항상 적용한다. 만약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한다면 우리 역시 비판을 받게 된다. 항상 화가 나 있다면 가는 곳마다 화난 사람을 만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조화를 이룬다.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 존재의 중심에는 무한한 공급되는 사랑이 있다.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이번 생에는 다쓸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굳이 아껴 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 언제나 사랑에 간대할 수 있다. 사랑은 전념성이 있다. 사랑은 나누면 곱줄로 돌아온다. 사랑은 줄수록 사랑이 더 많아진다.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에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사랑이 가득한 상태로 이곳에 왔다. 그리고 평생 사랑을 나누어 줄 테고
이 땅을 떠나가더라도 여전히 충만하고 행복한 마음을 지닐 것이다. 더 많은 사랑을 원할 때는 그냥 사랑을 주기만 하면 된다. 사랑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A4 용지 한장 분량씩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365일 동안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할수 있는 내용인데요. 건강, 사랑, 풍요, 부, 관계, 모든 영역에서 좋은 내용들이 하루하루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짧게 한 번만 읽어도 그날 마음을 좋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에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